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자,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것은 엘로힘.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바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다. 즉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약속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에 약속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여러분과 내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안 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졌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이 출애굽기 6장 7절과 세 번째 약속이 출애굽기 6장 8절의 약속입니다. 자,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자, 알지라.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주겠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 말은 이 땅에 모든 복을 다 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가고 그 뒷번에 세 번째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장 8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은 바로 영혼의 구원 즉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히브리 10장 38절부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믿으리라.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의인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멘. 그 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간다 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즉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라 할 때 그 믿음은 영혼권에 있는 믿음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영혼권에 있는 믿음 오직 천국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의 믿음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놉니다. 그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오직 영혼권에 있는 믿음 즉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놉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은 바로 영혼권에 이르는 천국을 묘사되어 있다. 아멘. 히브리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짓고 경영한 성은 바로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을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일러드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천국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에 10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 천국을 네게 주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은 여러분이 아무런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했던 사람만이 주는 것이다. 아멘. 택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행위로 얻어지는 거 아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이것은 내가 약속을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겠다. 만약에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했는데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요놈하고 맴매한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땅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복도 들어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육적인 모든 복과 내 영적인 복과 맞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따르게 만들어주고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준다. 아멘. 이 축복은 예수를 고백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축복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만세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택자입니다. 이런 거 나는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6장 7절과 6장 8절 즉 시편 23편의 복을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킬 때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새끼의 복을 주게 되어 있다. 아멘. 자,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며 자기 이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한다. 원수의 맥주 상을 베푸서 기름은 내 머리 받으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시가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복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를 고백했다고 받는 것은 아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를 구속한 것은 바로 주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안다. 그분의 음성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아멘. 계속해서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그분의 음성을만 따라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 음성 아닌 즉 성경 말씀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냐 부분을 그 뒤에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천국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복을 받지만 아버지의 음성 아닌 성경의 말씀 아닌 말을 따라갈 때는 절도의 강도도 빼앗기고 결국은 죽게 된다. 아멘. 한마디로 지옥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시편 95편인데 시간이 없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그분은 말하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아멘 그분의 음성에 아멘하고 그분의 음성에 복종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바로 6장 7절과 6장 8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지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주는 것이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설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어. 근데 언약의 말씀을 몰라.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레위기 26장과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46절입니다. 45절 46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택한 자와 뭘 맺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이다.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고 그것을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그럼 택한 자가 뭘 맺고 그런데 왜 율법이 사라졌다는데 그런데 27장에 와서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자,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율법이다 딩동댕 계명이다 딩동댕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레위기 27장입니다.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자, 율법과 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거 언약의 말씀 지키면 복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고 언약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아서 새끼까지 삶을 먹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시키버리겠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깊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이 땅의 복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바로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렇게 영생 얻는 법이라 더 강하게 설명했다. 이게 성경이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을 사라지요. 성경을 읽으라지요. 성경 말씀 순종하라 가지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 할 때 그 약자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택한 자국을 맺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면 주저받고 언약을 지키면 천국 들어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됐습니까? 규례와 법도고 율법으로 기록됐다. 언약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언약의 말씀은 다른 말로 계명이다. 이것이 신명기에 와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딱 이렇게 강하게 기록한 것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됐습니다. 아까 언약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했지요. 언약의 말씀이 율법을 했지요.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라고 했지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가다가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압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기 1세대와 출애굽기 2세대를 모아놓고 진짜 피를 토하는 신명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야, 너 40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멸망된 건 봤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내가 너와 같이 있지 못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갈 것인데 가면 또 뻔해. 너희가 또 안 좋은 일, 언약을 어길 걸 내가 알고 있다. 아멘. 그러면서 야, 이것을 노래로 불러서 영혼이 잊지 말게 하라 하면서 하고 그는 열주에 돌아가는 사건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네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규례와 법도를 다른 말로 언약을 지키면 네가 살고, 그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젖과 꿀이는 한 땅, 이 땅에 젖과 꿀이는 땅과 영원한 젖과 꿀이는 땅, 즉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뿐만 아니고 영생도 준다. 아멘. 다시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규례와 법도가 아까 레위기 26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했죠. 그래요.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 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동일하다. 그 말 맞지요?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 규례와 법도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경외하는 법. 전도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전도 10장 13절과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창조됐다. 아멘.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죠.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율법, 명령, 규례와 법들은 같은 말씀 맞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을 지켜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동일한 말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기다. 이제 사람의 본문이라는 말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말이에요.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걸.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아멘. 그 말이죠. 다시 전도 10장 13절과 1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 명령을 지켜야 돼? 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아멘.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에는 은약이란 말을 썼고 13장에서는 십계명이란 말을 썼다. 그것이 두 돌판이다. 바로 은약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 율법, 경외하는 법,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돌판 같은 말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명, 십계명이란다. 두 돌판이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신약에 몇 군데 있는데, 물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몇 군데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도.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자, 믿는 도,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정 7장 37, 38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도, 생명의 도, 택한 자고 의미했고, 언약의 말씀이 규례와 법들을 굴 수 있다 하며, 율법이라 굴 수 있다, 경외하는 법이라 굴 수 있다, 맹렬이라 굴 수 있다, 십계명이라 굴 수 있다, 두 돌파를 굴 수 있다, 믿음에 돌아 굴 수 있다, 생명에 돌아 굴 수 있다. 사는 7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자, 생명의 도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택한자와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계명이라 했고, 택한자와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이라 했어. 율법도 영생 얻는 법이고 계명도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 영생 얻는 법을 지킬 때 이 땅에 복을 주고 하며 영생도 준다. 그 말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과 계명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 영생 얻는 법이고,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명을 얘기했고, 다른 말로 율법이다.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까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경외하는 명령이 됐겠죠. 명령이 바로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법은 명령. 명령 또한 영생의 말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다. 그의 명령이, 그러면 그의 명령이 무엇인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이 명령이라.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계명이 영생 얻는 법이다.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은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다 보여줬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3장이 말하는 죄의 율법은 사라졌다 할 때 그 죄의 율법은 원죄 율법은 사라졌다. 아담의 원죄 율법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죄의 율법은 사라진 우리에게 택한 자가 뭡니까? 은혜의 율법, 은혜의 명령, 은혜의 계명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서 가르쳐대 심령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영생 얻는 법을 설명합니다. 그러고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변화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라는 말과 선지자의 말을 같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바로 택한 자가 언약의 말씀, 율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로 변화 온 줄을 생각하죠. 변화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성시키러 왔다. 천지가 없어져 계시는 절대 율법의 일정이 없어지지 않다. 왜? 율법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되기라.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아멘. 제 율법이 아니고 영생 얻는 율법이 됩니다.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율법은, 이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다시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자, 이 율법은 택한 자와 언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제 율법과 언약의 율법을 분리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분별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택한 자의 언약의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이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다시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했죠.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다. 왜? 계명의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합니다. 천국에 다 들어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요. 아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걷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인데 뜻대로 행하면 영생한다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뜻은 다른 말로 율법이다. 아멘.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율법의 교훈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다.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한다. 선 또한 율법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언약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언약을 지킨다. 그의 명령은 영생이라는 말은 동일하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생명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 자,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을 했겠죠. 사도행전 7장 30절 38절.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형식을 갖춰 사랑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까지 죽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더욱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보라. 복종하여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바로 영생의 구원이다. 뭐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을. 자, 빌립보서 2장 12절과 1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복종하여 떨리며 두름으로 구원 이루라. 아멘. 그러면 복종할 말임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까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잘 기억했어.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어지 본역에서 갖고 천지가 없어지라 율법은 1점에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나니라. 오늘은 여기까지.